자,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강에 진출한 쾌거를 만들어낸 한웅이 선수입니다. 네, 한웅이 선수, 손현준 선수와 조영호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뭐 예전에 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정말 멋있고요. 오늘 어떤 경기 보여줄지, 확실히 송진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는 바로 송진호 선수예요. 네, 송진호 선수 오늘 뭐 16강, 8강 경기를 보신 분들은 뭐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네, 오늘 사실 16명 중에 경기력 최고였거든요, 오늘. 네, 네, 이게 4강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송진호 선수의 우위를 약간 점쳐볼까 하는데 게임은 또 들어가 봐야 알죠.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유니폼, 네, 아우, 눈이 부시네요. 한우기 선수는, 네, 오래된, 네, 빛바랜 유니폼 같은 걸, 네, 입고 나왔는데, 네, 저희, 네, 팀이에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친해서 그런 거예요. 네. 친해서. 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응원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네, 돌려 표현해 주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 네. 그 간결한 대답은 뭐죠? 아, 저도 생각 못했던 걸, 네, 두 분이 얘기해 주시길래, 네, 한웅이 응원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최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 한웅이 선수와 송진호 선수가 4강 대결을 통해, 자, 결승에 오르느냐 마르느냐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송진호 선수부터 디드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네. 디딜 싸움이 유독 더 치열하고 중요하게 중요하죠, 느껴지는, 네, 네, 스테이지 4입니다. 아, 네. 네. 송진호 선수가, 네, 이겼네요. 네, 그러면 송진호 선수 선으로 경기가 치러지네요.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박현철 선수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고 왔거든요. 아, 송진호 진짜 잘한다. 라고, 네. 네. 근데 정말, 와, 네, 잘했어요. 네. 자, 한 발이 살짝 빠졌습니다. 102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스탯이었죠? 네. 모든 경기가. 피지컬은 또 한웅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쵸, 하필이면 위쪽에 맞아서. 배랑 맞았어요. 네. 시작이 조금 아쉽네요. 네, 어차피 뭐 후공이고. 아, 날카롭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송진호 선수. 그리고 송진호 선수도 약간 좀 악동 같은 개구진 이미지가 좀 큰데, 네, 오늘 완전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야, 캐릭터 오늘 딱 불독같이 생겼네요, 오늘. 딱 캐릭터 잘 잡았네요. 물면 놓지 않는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송진호, 아우. 야, 야, 할 말이 없네요. 예. 자신감이 지금, 네, 네, 하늘을 찌르기 전에 엄청난데요. 예. 자, 한웅이, 근데, 네, 기에 눌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하나 빠졌고요. 아, 두 선수 다 더블 볼 확률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야, 한 번 더 가나요? 하나 더! 야, 갑니다. 바로 레인지까지. 와, 첫 번째만 로톤, 나머지는, 네, 계속해서 해트트릭 이어갑니다. 뭐 선공이 저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답이 없어서. 어차피 이번 레그는, 네, 사실 한우기 선수의 역할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멋진 모습. 오, 하나 빠졌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20 트리플이냐 16 트리플이냐. 아, 네. 50점 남기네요. 네, 50점 딱 남기고요. 252점. 헤드트릭 하면은 오렌지 바로 나오고요. 네. 하나 더 가야죠. 102점.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두 선수. 네. 송진호 선수 이제 50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오, 네, 다행히 그래도 18 맞으면서. 아, 운이 좋았네요. 네. 네. 네, 16 더블 어쨌든 선수분들이 많이 하는, 네네, 네, 그런 아웃이어서. 자, 송진호 선수가 일단 첫 번째 레그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정쩡하게 막 3, 4 이렇게 맞으면, 네,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성공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이겨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한웅이 보여줄지 3대0으로 질지. 네. 요번에 만약에 한웅이 선수가 요번에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밀리면 네, 네.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계속 1라운드가 안 좋네요. 공일도 그렇고. 네. 네.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송진호 선수 기세에 올리죠. 자, 과연? 자, 이거를 못 챙겨가면? 아, 그럼 다시 한웅이 성공. 네. 요번엔 네. 네. 아마 잘 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바로 트리플. 토네일이를 아세븐마크. 전 토네일인 줄 알았어요. 네. 소리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점수는 토네일이로 시작한 그렇죠, 점수가 그렇죠. 됐네요. 네. 아 송진호는 좀 아쉽네요. 네. 네. 그 1라운드에 확실하게만 쏴줬으면 진짜 2레그도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가 한웅이인지라 정말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아, 19 지우고 점수 가겠네요. 20. 네, 네 갑니다. 140대 76. 송진호. 아, 빠지나요? 네. 공인에서 네. 보여줬었던 압도하는 모습은 크리켓에서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조금 안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크리켓은 또 한웅이 선수가 다 가져가나요? 아, 편안하게. 네. 네. 너무 편안하게 하네요. 아, 두 선수 이 정도 점 차이 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어려워요. 하지만 뭐 나인마크를 쏴주면 되는데. 아 계속 싱글. 네. 막판에 트리플. 자 5마크. 첫 두 발에 트리플이 들어간다면은 20을 한번 지어보겠는데. 네. 뭐 영역도 지금 못 가져간 상황이라 컷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웅이 여기서 또 실수하네요. 네 실수가 나왔죠. 송진호 여기서 6마크는 바로 네. 지우러 갈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이 찬스를 송진호 선수 살릴지. 아 20은 2마크가 돼 있는 상황. 아 근데 네. 하필 싱글 아~ 두 발입니다. 어 오늘 송진호 확실히 한웅이 만나니까 좀 힘이 들어가나요. 네. 네. 자 지우고요. 20. 네. 아~ 아, 네. 그래. 추격의 의지를 꺾기 위한 한웅이 선수의 점수 추가. 네네. 136점 차. 아, 3라운드, 5라운드 아쉽네요, 송진호. 네. 자, 16 한 번 더 보네요. 세븐 네. 마크. 점수를 줄이긴 했어도 20이 너무 큽니다. 네. 네. 딱 한 번만 던지면 지울 수 있는데 그 한 네. 번의 찬스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않아요. 예. 주지를 않아요. 네. 지금도 뭐20 지워도 또 다시 15가 있고요. 예, 추격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한웅이 선수고 이제 불 남았습니다, 송진호. 네. 아 더블불 그렇게 잘 들어가더니 안 들어가나요? 아, 바운스아웃까지. 아 이번 레그는 한웅이 선수가 네 가져가겠네요. 예, 무난하게 네 챙겨갑니다. 네. 서로 이게, 하나씩 주거니 네, 받거니. 지금 한웅이 선수가 너무 쉽게 던져가지고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되게 쉽나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저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기가 네.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2017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 VSL에서 다트를 중계하면서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네. 다트를 샵에 가서 직접 해보시고 경기를 보시면 그 느낌이 아, 달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진짜 다트샵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자주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븐. 자, 송진호 아까 2레그는 네, 오늘 경기 송진호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네. 네. 자, 한웅이 기세 타면 네 멘탈 회복하면 무섭거든요. 아, 네. 세븐 대 세븐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기세 좋게 치고 나가느냐의 싸움. 네. 자, 멘탈 흔들어줄 수 있을 때 확실히 흔들어줘야. 네. 자, 저 20. 아. 싱글에 맞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아직은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야 한웅이 선수 승세 타나요? 네. 네. 6점 차이 오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을 지워버리는 과감한 선택.
하지만 여기서 18이 지워진다면은 경기 모릅니다. 야! 지우네요. 한 발 미스긴 했습니다만. 네. 네. 자. 거기서 점수를 갈 법도 한데 그냥, 네. 그냥 지우네요. 네. 6점 차이인데 그냥 지우러 갔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워집니다. 16을 야! 마지막. 야, 이 선수들의 이 치열한 기싸움. 와. 자. 대단하네요, 진짜. 자. 자. 그러면 이런 뭐 트리플 안 들어갔어요. 네. 한웅이가 네, 송진호 선수 만나면 잡나요? 네. 네. 잘하네요. 아, 네. 바로 지우고 디브레 불까지 마무리. 야, 야, 크리켓을 또 한웅이 선수가 이렇게 접수를 하면서 자 2-1 자 승부는 다시 공일에서 펼쳐지겠습니다. 7.25를 썼어요. 한웅이 선수가 멘탈이 회복이 되면 정말 네. 무서운 선수거든요. 요즘에 뭔가 본인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지고 네.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와. 자, 이거 또 한웅이 성공까지. 야 이러면 아. 자 송진호 선수 자신감이 한웅이 선수가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네. 자 아, 송진호 우세를 좀 점쳤는데 네, 폼이 완전히 올라왔네요. 한웅이 선수가 자, 아직 모릅니다. 네. 자 똑같이 해트트릭을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야. 한웅이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 와. 일단 선이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한웅이 선수입니다. 크리켓에서 네.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아, 네, 샷이 너무 좋네요. 네. 자. 역시. 아, 그 피지컬에서 온 압도적인 네. 느낌. 아직 뭐 2라운드니까 네, 송진호 선수도 실수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네. 네. 더 집중해야죠. 아, 한 발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 경기에서 한 발 빠지면은 완벽하게 찬스로 넘어가 버려요. 네, 보통 114점 하면 어 잘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마땅한데. 네. 이제 여기에서 송진호 선수가 역전을 하려면 한웅이 선수가 두 발 이상은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한 발이 빠지긴 했는데 네. 자 그러려면 그게 맞아 떨어지려면 송진호 선수가 여기서 해트트릭 해야 해요. 네, 나머지를 다 퍼펙트 해줘야 돼요. 네. 해트트릭 하면. 네, 네, 거의 지금 다 아, 따라왔습니다. 비슷해지죠? 네, 1점 차. 자, 두 선수 와. 네, 대단하네요 진짜.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미리 보는 결승전 닿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어레인지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네요. 야! 여기서 흔들림 없이 해트트릭 만들어지는 한웅이 선수. 그럼요, 부담 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엄청 부담스러운 스코어가 남았어요. 136점. 자, 이야~ 137. 1점 차 승부인데 자 한웅이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네. 상대적으로는 한웅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어레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불불. 네, 18더블. 18더블. 한웅이. 이야~ 송진호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공을 마무리 완벽하게 해내면서 결국엔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한웅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점프했어요. 네. 보신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